갈겨 갈겨 겁니 세게 때릴 것 같구만. 에이 아무래도 제가 생얼이라고 올린 사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소문이 났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전혀 생얼이라고 올린 건 아닌데, 팬분들이 생얼이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생얼인데 이쁘다,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아~ 그러니까 본인은 메이크업하고 사진 찍었는데, 아, 생얼도 예쁘네, 댓글이. 리퍼리. 리퍼리. 솔직히 얘기해서 제 미니홈페이 있는 사진들은 다 메이크업 한 거고요. 아니, 아닌 거고. 자, 그럼 선혜 씨요. 네. 1집 때도 그랬고 2집 때도 그랬는데 점점 예뻐지고 계세요. 이게 또 성숙미도 있다 보니까. 근데 한간에서는 네. 아, 얼굴에 손을 댄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칼로 갈게요. 칼로 칼 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오케이요. 어때요? 오케이! 네.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머리를 잘라서 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언더글스 좀 예뻐졌다 이런 말을 네.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예뻐, 잘난 척 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병 네. 컨셉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잘랐고. 네, 잘랐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여기서 제일 공주병이에요, 누가? 하나, 둘, 셋. 선배 유빈 언니? 누구? 둘이 되게 심한데요. 아, 예, 누구랑 되게 심한데. 되게 심하고 선미 씨랑 유빈 씨랑? 둘이 되게 심한데요. 선미 씨랑 유빈 씨랑? 아니, 근데 심하진 않고요. 네. 뭘 봐줄만 해요? 그러니까 둘이 좀 약간 유형이 달라요. 네. 어, 공주병의 유형이? 어떻게, 어떻게? 천천적. 천천자. 뭐야, 또. 천천적 공주병은 뭐야? 그러니까, 유빈 씨 굉장히 털털해 보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혀 공주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거울을 봤을 때 제가 예쁘면 그냥 전 예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네. 남들보다 네. 자주. 아니 그게 그냥 빈도수가 많을 뿐이지. 유빈 네. 언니는 늘 되게 자기 자신에 자신감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아 진짜 내 다리가 진짜 이뻐. 이런 말이야. 진짜 이뻐. 그래서 사투리에 얘기를 하다가.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가 잘 낳아주셔서. 많이 이쁘다고. 네, 예쁜 몸매를 주셔서 자기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식의 공주병이고 선미양 같은 경우는 자꾸 옆 사람 칭찬을 해요. 어떻게요? 자꾸 서혜야 너 너무 귀여워. 어 어떻게 너무 귀여워. 태어나서가 싶어. 이런 다음에 네. 그럼 나는? 칭찬 듣고 싶어서. 네. 돌려치기 돌려치기.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 고단수네 고단수. 고단수야. 귀여워. 혹은 이런 방법. 언니 나 진짜 나 진짜 못생긴 것 같아. 나 진짜 왜 이렇게 털이 넘지? 나 진짜 너무 못생겼어. 얼굴도 너무 크고 난 진짜 못생겼어. 이러면 아니야 선미야 넌 너무 예뻐. 이러면 그치? 돌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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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지만 이거를 저희가 안 해주면 네. 하루 종일 우울해요. 이거 해줘야 돼요. 자, 줄리엔 준비하라. 네. 수아기 씨. 영화에서 김범 씨랑 키스인 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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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착하네. 착해, 원더걸스가. 나이스. 방금 전에 틀어마는 거 또 봤거든, 그냥. 괜찮았어. 아, 나 조용히 했는데, 그 다 안다. 조용히 할 때마다 다 알아, 그래. 조용히, 아니. 난 조용히 하거든, 근데 옆에서. 소희 씨는요? 소희 씨는 집중을 안 했을 것 같을 때 꼭 다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막 웃은 거예요, 혼자. 틀음을 한 세 번인데, 그때마다. 나 혼자 몰래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원래 생리적인 거에 되게. 민감해요. 생리적인 게 되게 좋아요. 똥망고 오줌이요. 되게 좋아요. 똥망고 오줌 트립. 이렇게. 2% 토크의 80%가 똥망고 오줌이에요. 여기 고정적이 날래요? 정말 즐거울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요. 네. 저 오케이요. 사실 영화가 기사에는 뭐 키스신이다, 네. 뭐 17살에 뭐 키스신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진하게 막 이런 키스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이런 거 어디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언더걸스 다음 안무에 되게 안 되겠다. 근데 소위 개인기 키스는 아니고 뽀뽀. 네. 그냥 입맛
입맞춤이었어요. 입맞춤.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느낌이라고 해서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남자 뭐 배우든 누구든 해서 처음으로 입을 맞춘 건 이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어서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런 건 있었죠. 뭐. 아빠 말고 처음이어서. 네, 그래서 뭔가 느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유빈 씨는요. 팀에서 제일 늦게 합류했잖아요. 네. 원더걸스에 왔을 때 첫인상이 제일 제가 안 좋았어. 아우, 안 좋았어. 이랬던 이랬던 친구. 친해지기 전에. 제가 제일 좀 별로 안 좋았어. 이 질문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해요. 오, 신선하대. 깎아 먹어야지. 깎아 먹어야지. 제가 처음에 다 같이 만난 멤버는요. 소희만 빼고 세 명은 같이 만났었어요. 그때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예은양이 눈이 네. 좀 날카로워요. 사나 보여요. 네. 그래서 전 예은양이랑 처음에 숙소 들어가자마자 같이 방을 썼거든요. 처음에 좀 그래도 동생인데 설마 언니를. 이해하겠어. 아이고 또 별명도 여사예요. 왜? 별명이 여사예요. 왜 여사예요? 아줌마 같다 네. 그런 거죠. 아 여사님. 네. 네. 아 나랑 똑같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남자다운 성격이에요. 털털하고. 내가 보니까 성격이 네. 제일 좋을 것 같아. 진짜 좋아요. 아, 정말로. 의리파예요, 의리파. 솔직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억울하네요. 제가 진짜 눈이 좀 날카롭게 생겼나 봐요. 저도 그래, 저도 그런 말 진짜. 형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진짜 형 웃었어, 그랬어요, 처음에. 심지어 이번에 라디오 우리 하잖아요. 방청객들 오잖아요, 저는. 방청객이 오는데 PD가 주는 거야, 이렇게. 형 봐봐요, 그러니까. 전 정찬호 씨도 이렇게 안 봤는데 제가 갔는데 몸이 안 좋으신지 방송에 집중도 안 하시고 왜 절 째려보세요? 아니 내가 방청객을 왜 째려보겠어요? 생각을 해봐. 고맙게 와주신 분을 내가 이렇게 째려보면서 방송을 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직접 전화했어요. 그 두 분한테 직접. 정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왜 당신을 때려봤겠습니까? 그게 직접 전화했더니 다음날 글이 올라왔어요. 정찬호 씨 알고 봤더니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런 사소한 일을 챙겨주시다니요. 근데 저렇게 막 사소한 일을 늘 챙기진 않는데 정말 아니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모니터가 여기 있어서 네. 근데 모니터를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긴 좀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앞에서 코디 언니가 방송 잠깐 쉬는데 오더니 야, 너 모니터를 왜 이렇게 째려보냐고. 저는 아무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그러니까 모니터랑 뭐 악감정이 있을 리도 네. 없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애들이 방송 나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선미랑 소희나 애들이 막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댓글들이 막 예은이가 애들 귀를 잡아서 애들이 말을 못한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유빈 씨, 네. 예은 씨 말고 네. 그 다음 첫인상 안 좋았던 분. 진짜로 만나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은 나랑은 좀 안 맞겠다 나중에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소희가 되게. 소희 알려줄게요. 옷 입다가. 전 소희가요. 난 아니겠지. 무슨 안심하고 막 했는데. 소희가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저는 네. 아 소희가 되게 귀여워서 되게 싹싹싹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는 제일 활발하고 제일 재치 있고 그래요. 다섯 명 중에서. 네. 처음에 볼 땐 말 없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네. 트렌이나 그 방구 소리만 듣고 웃고 아군이 방구쟁이고. 이번에 예은 씨. 선혜 씨는 이제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 네. 예은 씨는 팀에서 개그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웃기기 위해서 혼자 개그 연습 해본 적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1집 때는 환희하고 저는 저희 둘이한테만 그런 거 보여줬어요. 밖에서 보여주기 너무 민망하니까. 왜냐면 플라이 스카이 처음 나왔을 때 이수만 선생님께서 니네 둘이는 R&B 힙합 들어오니까 되게 멋진 이미지로 나가야 돼. 방송하면 안녕하세요 플라이 스카이 브라이언입니다. 그럼 뭐 노래 시키면 막 이렇게 분위기 겠지. 이제는 못해 그런 거. 이제는 못해요 저는. 카메라 때려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SM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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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동방신기 친구들하고 샤이니 친구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We play with the world.